오늘 저는 창립 65년을 맞이해서 사무엘상 7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도우신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조용기, 최서실 두 분의 전사님에 의해서 1958년 5월 18일 대동 깨밭 천막에서 다섯 명으로 출발한 우리 교회가 주목사님 성역 50주년이 되는 2008년에 78만 성도를 이루고 세계 최대 교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넘치는 감사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 3000년 전 구약 사사시대 사무엘 선지자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블레셋을 물리친 다음 그 은혜 너무 감사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라 하였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면서 이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은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65년 동안 만세반석이 되시는 도움의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먼저 어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은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도 죽은 이스라엘에는 절망이 뒤덮었습니다. 복개를 뺏겼으니 이제는 어떡하나, 우리의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죽었으니 이제는 어떡하나, 그렇게 절망하여 낙심하여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개가 블레셋에 간 7개월 동안 그들에게 재앙을 내주었습니다. 온갖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이 복개를 전나는 소 둘에다 실어서 그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으로 돌려보냅니다. 베스메스로 이 어미 조수가 음메음메 우는 어린 송아지를 둘을 뒤에 두고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에 와서 이스라엘이 급발을 발견하고 큰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어미 소는 거기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에 처했을 거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절망이 뒤덮이던 이때에 대중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비고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종이 없어서 산소통을 걸어놓고 치면서 새벽을 깨우고 가난과 질병을 치러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절망의 천사들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되며 강간이 되는 삼박자 고뇌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하고 가난과 주저 벗어나서 3년 만에 5명이 100배로 부흥해서 500명 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서대문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대문에서 12년 동안 500명이 18,000명의 성도로 성장한 후에 1973년도에 여의도에 성전을 완공하고 다시 교회를 옮깁니다. 둘째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절 속에 있던 우리 교회를 크게 복주셔서 서대문 시절을 마치고 1973년 여의도 시절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첫 번째 성전이 지어졌고 계속 성도가 늘어나서 1986년에 성전을 확장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지은 성전은 민족 성전으로 그 당시 기술로는 기둥 없이 7천석 이상을 칠 수 없어 7천석 성전을 지었는데
그 뒤에 확장해서 12,000석으로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집을 지키는 쪽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법궤가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말했습니다. 이제 우상을 버리고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자. 미스바 모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한 원수마귀가 발악을 하고 겁을 먹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개들이 짖는 것은 반가워서 짖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무서워서 짖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기도하니까 두려워서 저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약해져서 온갖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흑암병사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 1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능력을 얻지 못하게 돼서 무기력해지고 시험에 들고 부정적이 되고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깨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흑암병사를 물리치고 날마다 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번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모든 흑암병사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군대같이 때를 지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단번에 저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한 길로 우리 치러 서돌았지만 이국 길로 흩어져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늘 불렀던 찬송이 보혈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송을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갔던 것입니다. 3일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둥과 번개를 내시고 우레를 바라심에 저들이 진행이 혼돈케 되어서 저들이 뿔뿔어져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블레셋 군사를 완전히 쳐서 물리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7절 8절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늘에서 여러분의 들고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나가서 내일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난 다음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서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렇게 큰 은혜로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불의하고 죄짓고 우상숭배하며 잘못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시고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기까지는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도우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줄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아코노미서 마귀는 우리를 주위를 빙빙 돌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승리로 충만하면 어떤 시험도 문제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볼에 능력을 의지해서 아코론 사막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보다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허합의 관세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남 가족으로 장로교 4대째 집안이었던 우리 가족이 1964년도 1월 달에 서대문구 냉천동 45번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보니까 새 집 아래 41번지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우리 할아버님께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위해서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서대문 당시 순복음중앙교회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평양에서 제일 큰 서문밖에 그때 한 3천 명이나 되는 교회를 가진 큰 장로교회인데 여기서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그때 강신명 목사님이 교육선사로 계셨는데 이 강신명 목사님이 세문안교를 세우시고 세문안교에서 목회하고 계셨으니까 사실 세문안교회가 맞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던 교육선사님이 와서 큰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할아버님이 3.1운동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골을 6개월 동안 치르신 다음 다리가 불편해지셔서 아침에 새벽에 세문안교회까지 가려면 30분, 40분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바로 집 앞에 있는 순복음교회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님은 새벽기도에 용사이셨습니다.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매일같이 혼자 가셔서 기도를 드리시고 오셨는데 석 달 새벽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 어느 날 저녁에 우리 가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가정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순복음교회로 나간다. 젊은 목사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친다. 그분이 바로 당시 결혼하지 않으셨던 29세 총각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 다음에 1965년 3월 1일 최수철 목사님 따님이신 김성희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당시 충무로 오가했던 추영교회를 다니던 우리 가정은 그 주일부터 순복음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영교회 담임 김창일 목사님이 저희 가족 부르셔갖고 하필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시끄러운 순복음교회로 가냐고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서대문 로타리 외치던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용광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용광로에 들어오면 다 녹아지고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얻고 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고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던 인생이 복받은 인생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제가 드리던 장로교회의 전통은 엄숙하고 조용하고 아주 숨소리도 내면 안 되도록 조용하게 아멘도 못하고 그냥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숨죽이고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들어오니까 이게 뭐 난리가 아닙니다. 소란하고 열광적인 모습이었는데 뭐 박수를 치고 그 당시까지는 교회에서 박수 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가면 막 박수를 치고 지금이야 다 순복음교회에 가서 어느 교회나 다 박수 치지만 박수도 치고 또 앞에는 큰 불 가도록 불을 치고 또 발코니에는 은혜 받은 한 분이 와서 트럼펫을 막 불어대고 야 이거 뭐 서커스단도 아닌데 트럼펫도 불고 북도 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목사님 딱 올라가셔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경례도 센 바람으로 크래쉬 크래쉬 하면서 말씀 전하시는데
한 절반은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빨리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 말씀을 소사보 같이 한 시간 이상을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다 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들어가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사로잡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자 하는데 뭐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막 옆에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두 손 들고 또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로 막 쩔라쩔라하고 나중에 보니까 방언이에요. 그래서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통성기 시간에 이 사람도 구경하고 저 사람도 구경하고 몇 달 구경하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아이고 이 순복음교회 살아남으려면 나도 성령 받고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늘 예배 시간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가 뭔가 성령이라는 것을 내 듣도 보도도 못했는데 한 성령 세례 받으라니까 하여간 저런 어린 마음에 주여 그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언이 뭔지 보다 그것도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1966년 2월 달에 첫 주에 조영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붕회를 인도하시는데 목요일 날 불이 임했습니다. 혀가 딱 구부러지더니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왔구나. 제가 그래서 할렐루야. 방언 잃어버릴까 봐 손을 대고 집에 가면서 계속 방언을 기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서 오티스 키넌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큰 성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오티스 키넌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님이신데 홍콩에 건너가서 홍콩에 큰 ICA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시면서 흐느끼 우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다 우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목사님이 통역하시다가 옆에서 같이 울먹거리시고 온 성도가 다 울었습니다. 저는 2층 맨 앞자리에 발코니에 앉았다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이제 나는 내 일생을 주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엎드려 기도만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오르고 십자가 달리신 모습이 떠올라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5년을 갔습니다. 요즘 한번 울려면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맺든지 제가 늘 그때를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한번 흘리려면 몸부림쳐야 되고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1973년도에 제가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때 교회는 여의도로 이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10만 명 돌파예배, 20만 명 돌파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순복음 교육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조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순복음 신학 국권이 세우라고 저를 장학생으로 미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1981년 7월 31일 우리 부부가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있는 템플 대학교에서 집사람은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메릴랜드 대학에서 각각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주말 부부로 있다가 1985년 2월 달에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을 받습니다. 이곳에 가서 87년도에 땅 3,000평을 구입하고 교회 건축을 시작합니다. 교회 건축이 다 마치고 조용히 목사님 오셔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빌려줬으니 도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막 웃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선교대회 때 제때 91년도 목사님 설교하실 때입니다. 저를 부르셔서 한국에 돌아왔더니 저를 할렐루야 국제신학연구원장 또 한세 교수로 섬기다가 1998년도 베데스다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하셔서 LA로 건너가서 대학교 인가를 마치니까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동경 가서 교회 지어라.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동경으로 가서 8층 건물을 구입하고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조 목사님 모시고 순복음동원교회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거기서 2002년도 이제 넌 동경에서 사명 끝났으니 한국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사역을 마쳐라. 그래서 2002년도 교무부 목사로 돌아와 섬기고 있는데 오늘 다시 또 저를 부르셨어요. 야 LA 나성 순복음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좀 가야 되지 않겠니? 너 생각이 어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또 순종해서 그때 LA 나성 순복음교회로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2006년도
제가 제2대 담임 목사로 선출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편찮고 갖고 있으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주역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로 옷 입혀줘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의도 수목교회 내가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잘하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한평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충성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어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